한화생명 2021 WK리그 8라운드 서울시청과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홈팀 서울시청 류지수 골키퍼, 김은솔, 이수빈, 장윤서, 박다혜, 김우리, 한채린, 백도혜, 윤희선, 장은미, 박은선이 먼저 나섭니다. 김민정 골키퍼, 신보미, 신다명, 정유진, 김나래, 임수빈, 이영주, 장슬기, 네넴, 박희영, 최유정이 선발 출전합니다. 자,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뜨거움이 정말 오늘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기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지난 개막전에서의 맞대결에서는 주심도 시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이 서울시청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경기는 속강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탐색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패스 미스입니다. 안쪽 투입됐고요. 최유정, 아, 잘 빼줬어요.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인천이 가져가 봤는데 그러다 한 번에 띄워줍니다. 지금 잘 흘려줬어요. 한채린 왼발 떴습니다. 자, 서울시청도 0점 조준을 한 차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고 다시 한번 볼 소유권은 서울에게. 김은솔 왼쪽 뿌려줍니다. 한채린 돌파합니다. 크로스 연결 슛! 골! 박은선! 자, 백전노정의 박은선이 뭔가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선제골을 홈에서 뽑아냈습니다. 아, 역시나 올 시즌 서울시청 홈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인천도 뒤지고 있다고 웅크리는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공격적인 움직임. 자, 네넴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예, 오른발로 쳤습니다. 골! 곧바로 따라갑니다. 인천현대제철. 아, 역시나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동점골을 빠르게 뽑아냈습니다. 자, 인천이 전반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청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날카로운 모습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도 패스 좋았고요. 한채린 컷백! 아, 내줬습니다. 슛! 골! 다시 도망갑니다. 서울시청! 아, 지금은 정말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김우리 선수의 왼발 슈팅의 마무리도 정말 좋았지만 자, 한채린을 바라본 패스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요. 자, 박은선이 내주는 센스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김우리에게 노마크 슈팅 찬스.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냈는가 했는데 네, 지금은 부심의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자, 패스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영주. 아, 지금도 피지컬 보여주는데요. 네넴. 아, 수비 성공.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잘 접어줬고. 자, 묵직한 슈팅. 그러나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서울시청의 스로잉 공격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자, 모처럼 공격 인원을 늘리고 있는 홈팀인데요. 짧게 줍니다. 아, 잘 돌아섰고 붙입니다. 오우. 아, 지금은 들어갔군요. 와, 네, 지금은 예상치 못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크로스를 붙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볼이 빨려 들어갔고 자, 지금은 잘 버텨줬고 박은선. 자, 빙글 돌아서 반대 전환해 줍니다. 아, 잘 열어줬어요. 공간 많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슛! 정면! 아,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서울시청이 너무나도 잘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제골을 뽑아낸 서울시청, 그리고 빠르게 따라갔던 인천현대제철. 자,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박다혜 선수의 정말 아름다운 득점이 나오면서 현재 서울시청이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정말 재밌는 경기가 유관중 첫 8라운드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전반전에 역시나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경기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서도
또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서울시청,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자, 지금 터치가 살짝 길었죠. 잘 뺏어냈어요. 앞쪽 투입 됐고요. 한채린 왼발! 네, 떴습니다. 이민아 잘 뿌려줬습니다. 네넴. 자, 왼쪽 측면에 네넴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중앙 연결 이영주 짧게 내주고, 자, 때립니다. 정면입니다. 네, 지금은 류지스 골키퍼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손하연. 자, 스피디에 자신 있는 손하연 왼발로 뚫어줬고, 자, 열립니다. 넣게 떴습니다. 야, 후반전에 모처럼 공격 기회 정말 잘 떨어졌었는데 일단 볼은 살려냈고요. 최유리 올려줍니다만 끊겼고, 자, 세컨볼 이영주가 따냈습니다. 오른쪽 잘 열어줬고 최유정 안쪽 투입됐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이민아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한 차례 왔었는데, 아, 짧게 줍니다. 아, 최유정 직접 돌아섰는데 강하게 때립니다만, 어, 네! 오! 최유정! 아, 패스 좋아요. 잘 열어줬죠? 신보미 살짝 띄워줬습니다만 일단 수비가 먼저 맞춰냈고, 자, 세컨볼 인천이 다시 따냈습니다. 이세현의 크로스 붙여줍니다. 골! 역전골 최유리. 결국에는 인천이 몰아붙이고, 자, 서울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매번 보여줬었는데 결국 김은솔. 자, 안쪽 잘 열어줬고 리턴 패스 올려줍니다. 6탄 방어 성공.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8라운드 서울시청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는 진흙탕 싸움 속에서 승리를 가져간 건 인천현대제철이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서울시청이 올 시즌 홈에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역시나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하지만 후반전에 인천현대제철은 주전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키면서, 자, 변화된 모습을 통한 그런 장면 속에서 결국에는 역전을 만들어냈고,